오, 넉살님 놀토 보고 팬 됐어요. 질문 많이 받겠지만 개그우먼 이은영님이랑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황미라님. 잘생긴 거는 조금 뭐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드디어 뵀어요. 실제로 이은영님을. 어때요? 실제로 딱 보니까. 저희 첫째 누나랑 많이 닮으셨어요. 아, 첫째 누나랑. 근데 이제 더 웃긴 건 이은영님이 제가 이제 삼촌이랑 닮아서. 아, 그러니까 서로 직계 가족이랑 닮았군요. 뭔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서로 얘기했던 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딘가가 분명히 뿌리가 닿을 것이다. 뿌리가 있는 곳이다 이거는 그런 얘기로. 그래요. 뭐 놀토에서 많은 분들이 넉살 씨의 뭐 귀엽고 장난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시는데 이번에 뮤직비디오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아 보셨군요. 예. 아 너무 무서워갖고. 멋있는 게 아니고. 네. 아 근데 아니 섬뜩한 거예요. 맞아, 왜냐면 맞아요. 그 눈빛이나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네. 그 감독님이 그런 걸 좀 요구를. 예. 아 카리스마도 카리스마인데. 눈이 거의 충혈될 정도로 많이 불아리고 있어서. 네, 그리고 섬뜩해서 약간 그 연기하는 모습이. 크레인도 타고 막. 예.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습니까? 크레인 탈 때 그 안전 장치를 하는데 허벅지 쪽에 많이 찡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이게 매달린 상태로 뭐 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표정 관리가 안 돼서 막 이렇게 막 좀 고장 난 얼굴처럼 막 이렇게. 그래서 더 섬뜩해서. 무서워. 아 진짜로 맞아. 진짜였어요. 그래. 그 고통을 진짜로 표현했어요. 그 리얼 고통이거든. 네, 진짜였습니다. 뭔가만 말하고 표현하고 싶은데 허벅지가 아파서 표현을 못 하는. 예예. 그런 게 살짝 있었어요. 억압된 뭐 이런. 그거 말고는 다 너무 재밌었죠. 예. 아 엘리 씨도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 깜짝 놀랐잖아요. 영화야 뭐야 보면서. 야 그리고 엘리 씨가 이제까지는 뭐 화려한 모습 이런 쇼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연기를 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근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저 아직 못 봤는데 봐야겠네요. 엄청 길어요. 아, 몇 분 혹시? 11분. 영화네, 그럼 영화네. 영화예요. 네, 약간 딱 그런 옛날 90년대 감성을 좀 살려서. 깜짝 놀래, 깜짝 놀래. 그 음악에 약간 그 가사에 담긴 내용을 이제 드라마 같은 걸로 조금 더 와닿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또 그렇게 옛날 감성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이제 가수한테 연기를 하라 그러면 처음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것도 혼자 단독 주인공이야. 물론 강아지도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거기. 강아지가 나오는구나. 강아지가 연기 너무 잘해요. 근데 엘리 씨 처음에 좀 이거 대본이랑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 봤을 때 좀 부담스럽지 않았는지. 저는 처음에 딱 신업을 받았을 때 일단 그냥 계속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슬퍼서 그냥, 스토리가 너무 슬퍼가지고 스토리가 슬퍼요.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감정을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뭐 그렇죠. 이런 부담은 있었는데. 막상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강아지 세 마리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감도 되고 또 더 책임감이 생기고 그런 마음에 좀 공감할 수 있어서 잘 해낼 수 있었죠. 무지개 다리 쪽 얘기인가요? 보시면 압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게 11분이니까 그리고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제목이 우리 사랑한 동안인데 제가 지금 강아지가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하 오케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네요. 눈물 삼박자. 에일리 씨가 눈물이 난다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벌써 느낌이 딱 오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노래를 전해드릴 테니까 뮤직비디오를 검색해서 꼭 봐주세요.